필름 카메라를 샀어요. 짜잔. 이거 모델명은 리코의 TF500D이고 가격은 80,000원이었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전부터 계속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만 계속 하다가 계속 못 사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평생 못 사겠다 싶어서 그냥 너무 스펙이나 그런 거 따지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꽂히는 걸 사서 내가 카메라에 맞춰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빠르게 샀어요.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0만 원 이하인 제품을 사고 싶었고 왜냐면 편하게 막 찍을 거고 그냥 취미로 할 건데 굳이 비싼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10만 원 이하의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단렌즈를 사고 싶었어요. 단렌즈는 이렇게 카메라가 줌이 안 되는 한 가지 화각으로만 찍히는 그런 렌즈를 말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줌이 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줌 렌즈가 줌을 이렇게 당길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단렌즈가 확실히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고 그래서 단렌즈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만족하는 제품 중에서 그냥 제가 꽂히는 걸 샀습니다. 카메라 종류를 원래 중고거래 할 때는 대체로 직거래를 하거든요. 직거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봐야 될 것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택배거래로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도 멀쩡한 제품이 와서 아주 다행이에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와도 제가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왔으니까. 이게 플랫이에요. 이게 딱 이게 요걸 딱 열면 자동으로 온이 돼요. 켜지는데 여기서 반 셔터를 잡았을 때 뭔가 조명이 지금 부족해 보이니까 자동으로 플래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플래시를 안 하고 찍으려면 이렇게 하고 찍으면 플래시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나가볼까요?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지금 그래서 필름을 시켰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오! 짜잔. 후다 컬러 플러스 200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살짝 걸치게 이렇게 해서 닫히면 자동으로 필름이 감겨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오늘 한번 찍으러 나가볼게요. 사주는 초밥. 외로워 보이는 막기. 아 진짜 여기 교토 같다 좀. 차 위에 뭔가 꽃잎 떨어진 게 예쁘지 않니?
어, 좋아. 웃을 때 찍었다. 현대 다다미. 이런 데서 찍어줄까? 이런 건 밤에 플래시 막 터트려가지고. 살짝 힙하게 입고. 뭔지 알지? 다 찍었어요. 우리 감기고 있어. 그러면 요광기라서 필름을 한번 같이 갈아볼까요? 사진 다 찍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동으로 필름이 감겨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현상하거나 스캔하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새 필름을 뜯어서 끼워줄게요. 요 필름통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2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통을 가득 채우면 딱 10,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었는데,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끼웠으면 안에 필름을 살짝 빼서 왼쪽에 조금 감길 정도로 넣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나머지를 감아줘요. 제대로 감겼으면 여기 위에 1이라는 숫자가 떠요. 아까는 안 그랬잖아요. 아까는 제대로 안 감겨서 0이 떴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감아서 1이 떠요. 그러면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 한 거 맞지? 맞는 거 같은데? 오! 아싸.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다른 것도. 어, 그렇네. 해커레이. 나 이거 보내줘. 응. 지금 얼핏 봤는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 이 카메라 렌즈가 밝은 것 같아요.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